안녕하세요, 니코베인입니다. 오늘 리뷰할 피규어는 오랜만에 구매한 코토부키아 제품입니다. 오등분의 신부 나카노 니노 코토샵 한정 특전으로 가고와의 머리 스타일 파츠가 포함된 버전입니다. 네이버 스토어를 통해 구매했는데 일마전 해외 직구 사이트를 확인해보니 가격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서 국내 샵에서 구매했습니다. 중요한 건 예약을 했는지도 그리고 발매한지도 몰랐어요. 왜 눈에 띄었는지 저도 모르지만 갑자기 보여서 고민 없이 질렀습니다. 그 전에 제가 같은 캐릭터를 리뷰했었죠? 팝업퍼레이드 나카노 니노. 가격 차이도 있고 보급형 라인업과 비교 자체가 말도 안 되지만 잠시 살펴보면 눈으로 봐도 느껴질 겁니다. 퀄리티 차이요. 가격적으로 봐도 3배 이상 차이 나죠?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 캐릭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어차피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알고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니까요. 피규어만 살펴볼게요.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전형적인 피규어 박스 디자인입니다. 윈도우로 보이는 피규어와 사진들. 전 박스를 보자마자 오, 정말 애니 속에 등장하는 나카노 니노를 생각 외로 디테일하게 만들어줬구나. 샘플과 별반 차이가 없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파츠가 코토샵 한정으로 포함되어 있는 가고의 머리 스타일입니다. 딱 봐도 커트머리죠. 보통은 추가 얼굴 파츠를 주는데 반해 머리 스타일이라. 이 가격에 이 정도면 알찬 구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속지예요. 피규어 사진 촬영 시 배경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저는 사진 촬영 배경으로 딱 한 번 사용했네요. 얼굴 교체 방법에 대한 심플한 매뉴얼이고요. 코토부키아 피규어를 구매하면서 블리스터에 충격 방지를 위한 스트로폼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는 개인적으로 처음 봤습니다. 파손 방지를 위한 저런 설계는 구매자 입장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죠. 앞머리 부분이 이마에 완전 부착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살짝 공간이 있어서 머리 탈 부착 시 눌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한쪽 더듬이 상태가 이상해요. 제가 실수를 한지 알았는데 녹화본 영상을 다시 보니 처음부터 저렇게 되어 있네요. 불량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관대하기 때문에 레드선. 정말. 기믹 연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베이스에 피규어를 장착해주면 됩니다. 베이스와 합체를 해줘야 하는데 말입니다. 너무 안 들어가요. 너무 힘을 줘버리면 파손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적당히 장착을 해줬는데 이런 마감에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베이스에 장착을 해준 피규어인데요. 표정 자체는 뭔가 도도해 보이는 표정이지만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추가 표정 파츠가 있습니다. 얼굴 조형은 애니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현실 세계로 플라스틱화돼서 나온 느낌이 들 정도로 싱크로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누구세요? 미묘함을 절대 느낄 수 없는 수준 높은 얼굴 조형이네요. 13만 2천원에 이런 퀄리티라면 만족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1:8 스케일. 좀 작아요. 머리카락 디테일과 도색의 표현은 좋은 편입니다. 머릿결들을 하나하나 잘 살려줬어요. 코토부키아 피규어들이 가격대를 생각하면 이 정도의 퀄리티는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인정하시죠? 양쪽 머리끈은 원작의 느낌을 제대로 살려줬습니다. 중요한 건 양쪽 머리끈 위로 튀어나온 아주 얇은 두 개의 더듬이가 보이죠? 더듬이 같은 느낌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여기서 불량이 당첨이 됐어요. 피규어 기준 오른쪽 한쪽 더듬이가 삐뚤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만져봐도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추가 얼굴 파츠인데요. 잘 보면 홍조가 살짝 드리워진 느낌이죠. 코토샵 한정으로 제공되는 가고의 머리 스타일입니다. 짧은 커트머리죠. 추가 얼굴 표정 파츠를 장착해주면 이런 느낌인데요. 개인적으로 이 표정이 마음에 들어요. 본체에 장착을 해주면 기본적으로 장착된 얼굴 표정보다 훨씬 느낌이 좋습니다. 이건 더듬이가 정상이죠. 문제있던 더듬이는 이런 상태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기본 머리 스타일에 방금 전 얼굴 표정으로 교체했습니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이 표정이. 전체적인 도색 퀄리티는 나쁘지 않습니다. 10만원대 초중반 가격대 치고는 좋은 거죠. 타 제조사는 이보다 더 비싼데 퀄리티가 더 못한 것들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소소한 도색 미스는 있고요. 눈에 확 들어오는 부분은 아니었지만 지금까지 구매한 코토부키아 피규어 기준으로 본다면 부가 서비스 마냥 꼭 한두 개는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리뷰했던 팝업퍼레이드 나카노 니노입니다. 포즈 자체는 다른데 영상을 봐도 확실하게 퀄리티 차이가 나죠. 스타킹 도색 표현부터 느껴지는 퀄리티 차이. 그리고 여러 디테일한 표현부터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여유가 없다면 팝업퍼레이드도 좋은 선택이지만 조금 더 보태서 10만원대 이상을 추천드립니다. 확실히 차이나는 머리카락 디테일을 보면 참을 수 없을 겁니다.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구두의 도색 표현 광택이 2% 부족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광택이 느껴지지만 그래도 뭔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장착 문제가 순조롭지 않았다고 했죠. 저 상태에서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힘을 조금 더 준다면 좀 더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은 했는데 파손 염려가 있어서
있어서 중간에 멈췄어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구매한 가격은 13만 2천 원입니다.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2022년 기준 가격이면 이제는 저렴한 편에 속한다는 거죠. 피규어 가격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기믹 연출, 퀄리티에 따라 가격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20만 원 전후에 구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심지어 1:7 스케일인데 40만 원이 넘는 것도 있어요. 코토부키아 피규어는 제가 많이 구매하지는 않았는데 아직도 10만원 초반대 가격의 라인업들을 계속 발매하고 있습니다. 대신 스케일이 작아서 작은 거 싫어하는 분들은 거를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퀄리티가 나쁜 것도 아니라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캐릭터가 피규어로 나왔다면 한번 구매해 볼 만한 제조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피규어도 상당히 잘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인기 있는 작품이라서 많이 팔렸을 거라 생각되네요. 오랜만에 업로드하는 피규어 리뷰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니코베인이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